우유가 전기배송 1위죠. 예. 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맞아요. 같아. 그쵸? 거의 그 오아시스에서 전기배송 1위가 지금 제주 청정유기농 우유랑 요거트예요. 두 그니까, 가지가 진짜 1등 할 정도로. 그쵸. 예. 진짜 그 넓은 그 160만 평이래요. 160만 평에서 예. 자란 막 뛰어놀고 깨끗한 풀 뜯어먹고 자란 그 젖소들의 이 원유를 담았죠. 무항생제 그리고 동물 당연히. 복지 환경 네. 유기 인증 유기 사료를 해야지만 유기농으로 인증받을 수 맞아요. 있는데요. 예. 그만큼 우리 집 아이들 혹시 집에 이제 임산부 있으세요? 아니면 주변에 임산부 친구 있으시거나 네. 아니면 그러니까 친동생이나 뭐 우리 언니가 임신했어요. 뭐 동생이 임신했어요 하시면 유기농으로. 유기농 우유. 예. 만약에 본인이 이거 드실 건 아니면 추천해 드리는 것도 저는 너무 좋아. 완전 여러분 이 오아시스의 유기농 우유는 정말 인기 많고요. 나 이미지 왜 이러니? 색깔 근데 진짜 아, 예쁘다. 이 너무 건강한 오아시스랑 진짜 색깔이죠. 잘 어울리는 우유야, 정말. 저 어떻게 할 거냐면 집에서 네. 이렇게 타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옮길 거예요. 와. 왜냐면 회사에 싸갈 거거든요. 하루 종일 마실 거거든요. 오아, 오아네, 안녕하세요. 우와, 1234님. 네. 그쵸? 민트가 제일 산뜻하시다고. 자, 제주 감사합니다. 청정우유. 아주 그 깨끗한 160만 평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아서 그니까. 이쪽 그 젖소 계통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곳이에요. 예, 젖소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곳이고, 지금 보여드린 아카시아 꿀인데, 여러분, 꿀도 저희가 이거 보이세요? 이거 너무 좋아. 되게 좋죠. 용기 자체가 이거 이게 최대 막, 장점이야. 이거 따로 뜯으실 필요 해가지고, 없잖아요. 이렇게 뜨면 그 타이밍, 자, 줄, 이제 꿀 실타래. 하나, 둘, 오! 하다가, 절대 안 돼. 여기 찍혀. 그쵸? 꼭안 떨어지다가 내가 옮기려고 그러면 꿀이 떨어지잖아요. 네. 굉장히 나랑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근데 얘는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 원하시는 만큼 쪽 짜서 이렇게. 이렇게 짜시고 또 끊겨요. 그쵸?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죠? 예. 자. 공부하는 친구 좋죠. 너무 괜찮죠? 예. 하셔가지고. 이거 하면 서울대 갈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이게 없었어. 우리 때는 이거 있잖아, 없어가지고. 이거 밑에 이거 없었어. 실리콘 이거, 예. 처리. 이거 이제 스토퍼, 사일러스 스토퍼라고 해서 소리가 안 나요. 그쵸, 그쵸. 이거 사실 독서실에서 1초, 2초 정도 이거 집중 안 되잖아요. 맞죠? 그 아니, 시간만 합쳐도 서울대 가죠. 독서실에서는 그 종이, 저 미안해요. 독서실 잘안 가봐가지고. 아니, 한번 들어볼게요. 예. 상상의 거짓말했어요. 독서실. 상상의 독서실. 종이 넘어가는 소리도 아, 들리시죠? 독서실 다니기 다녔어, 고등학교 때. 자리를 지켜본 적이 없고요. 제가 엄마가 찾아왔다가 걸려가지고. 독서실 오빠 이야기, 그 다음에, 맞아. 맞죠? 그 직업반 오빠 이야기. 제그 고등학교 때그 풋풋했던 시절 이야기들이 참 많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마셔도 좋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회사에서 하루 종일 마실 거라서, 요거 이제 오픈하세요. 오픈하시면, 진짜 세척하기에도 너무 편하고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유에 먼지 뜨면 그거 진짜 싫은 거 알죠? 다 보여, 다 하얀 보여요. 우유에. 그래서 마시고 나서 이걸로 이렇게 깔끔 다듬으면 그만이거든요. 안쪽에 보시면 스테인리스로 깔끔하게 해가지고 와 넓어. 그리고 오, 9cm 정도. 그쵸 그쵸 이게 이게 닦기도 좋아요. 425ml.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딱 보면 커서 큰그 돌얼음 같은 것도 넣기 편하고요. 그러니까 아 동그란 얼음 요즘 예, 네, 얼음 큰 것도 돌얼음은 자금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세척하기도 넣는데 편하고. 한참 남아. 한참 어우, 남아요. 그쵸? 크네요. 야. 해가지고 여러분 자 TMI 그만 요거 이렇게 닫으시죠? 그러면 이제 되게 여기 이제 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걸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475ml 정도 들어갑니다. 꽉 그쵸? 채우시면. 해서 이거 팁을 알려드리냐면 네. 이 마시는 데가 여러분 이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있잖아요 만약에 오른손으로 컵을 잡았다 그럼 이 마시는 입구가 이쪽으로 오는 게 편하시겠죠? 그쵸? 그렇죠. 예, 네, 맞죠? 그렇게 꽂으시면 이제 오른손으로 원터치로 가능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터치해서. 자 마셔야지 먼지 안 들어가게 닫아야지 세척하기 너무 좋아요 세척하기 여러분 락앤락은 뭔가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이미 뭐 정평이 나 있죠. 밀폐용기 뭐 락앤락 저희 전에도 한번 방송했었죠. 얼굴이 작아 보인다. 너무 맛있다 근데 우유에 꿀 너무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꿀도 아카시아 꿀 향이 살짝 나면서 우유는 역시 제주 청정 우유라서 그런지 네. 되게 고소해요. 확실히 기존에, 그러니까 우유도 여러 가지 맛이, 브랜드마다 다 맛이 다르잖아요. 네. 어떤 우유는 너무 닝닝해. 어떤 우유는 살짝 끝맛이 살짝 비릿해. 어떤 우유는 너무 쎄, 나한테. 맞아, 예. 맞아. 나안 그래도 우유 별로, 근데 오아시스 우유는 딱 적당하게 고소하게 끝나서. 후기들도 보시면 뭐 진짜 고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임신을 해서 우유를 바꿨어요 하시는 분들도 다 제주 청정 유기농 우유로 오시더라고요.